지난 5일에 발생한 일이죠. 새벽에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 폭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폭행 논란의 당사자가 바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 미국에서 돌아온다고요? 네, 13일 날 귀국하는 걸 알려줬죠. 이제 네. 최초에 그 5일 날 새벽 2시에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네. 지구대 직원이 경찰관이 출동을 해보니까 이 부인, 그러니까 신고한 여성, 51세 된 여성이 살려달라라고 경찰관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살려달라. 네. 그런데 그때까지도 김광수 의원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집안은 완전히 혈흔이라든가 그다음에 난장판이 돼 있는 상태여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합니다.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피의자로 체포를 합니다 하고 밀한다고 고지하고 네. 그런데 지구대까지 이동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결국 이 여성은 남편이라고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합니다. 네. 그렇게 됐지만 현장에서 안경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던 분이 병원에 엄지손가락 치료차 병원에 갔는데 지구대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레터링이라고 해서 문자라 그림으로 나타나는 이게 뜹니다. 네. 전주 안산갑 김광수 의원입니다. 라고 네. 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고지를 했는데 결국 미국에 출국을 했다가 13일 날 돌아오는데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작 그 부인과 딸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 가서 만나고 이제 내일 온다는 건데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남편이랑 했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해줬습니다. 자, 변호사님. 저게 이제 말이 오락가락 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객관적인 이제 팩트는 여러 가지 나와요. 경찰을 통해서. 처음에 출동을 했을 때 핏자국이 낭자했다는 거고. 네. 네. 여자 얼굴에 이제 피멍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편이 우리 남편이다 얘기하면서 경찰에 왔을 때 살려달라고 경찰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김광수 의원은 아, 우리 저 뭐 선거 도와준 사람인데 네. 굉장히 도움을 요청해서 갔다는 건데 그럼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이 만약 왔으면 우리 경찰한테 인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본인이 지금 경찰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은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안경을 벗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나와요. 왜냐하면 저도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이제 경찰관들이 알거든요. 근데 안경을 벗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경 쓴 사람이 안경 벗으면 실험 파기 참 어렵거든요. 아, 예.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왜 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을 수사하는데 경찰은 이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한다오니까 일단 혐의 무혐의는 갈려질 것인데 이 여자분이 이제 주위에서 그 원룸 옆에 사는 사람들이 둘이 굉장히 다정하게 차를 같이 타고 다니고 장도 보고 오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이 맞은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좀 깊게 들어가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수사하기는 쉽지는 않게 보여요. 네. 네, 경찰에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뭐 자해하는 걸 막으려고 간 거다라고 하지만 네. 여성의 몸에는 이미 멍이 들어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거기다 남편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애초에 경찰이 명확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은데 휴가차 미국으로 갈 예정이 있었어요. 네. 미국으로 보내줍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열반을 꿰매는 치료도 하고 그리고 이 김광수 의원은 오히려 버젓이 SNS에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다 오해와 억측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선거를 도와줬던 지인이 네.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밤에 자살 이 암시가 있어서 도와주러 갔던 것이다. 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왔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정말 도와주러 간 거라면 그 이제 아주 난장판이 됐고 옆집에서 주민들이 신고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말끔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내일 들어오시면 경찰에서의 조사도 조사지만 본인이 좀 떳떳하게 다 앞뒤 전후를 밝히길 기대해봅니다. 네. 자, 현역 야당의 국회의원이 폭행 혐의로 입건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좀 뭐 이 불성사나운 일인데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살벌한 얘기입니다. 네, 모자가 네, 네. 모자의 살인여행, 인면수심의 가족범죄들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바로 지난 6월 가족들과 물놀이를 갔던 50대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사고사를 당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아들과 전 부인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19분이죠. 정확하게. 네. 119와 112에 무슨 신고가 들어오냐면 같이 물놀이 하러 온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익사체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지금 갯바위에서 놀다가 미끄러져서 익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네. 당시에 이게 충남 서천 소방서에 네. 신고가 됐는데 네, 그때 이 신고를 받은 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상황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해변가에 쓰러져 있는 상황으로 해경에 의해서 신체 수색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나 울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늦게서 저기 발 닦고 옷 갈아입고 사람들 다 정상 아니야 했어. 아버지가 이제 물에 빠져서 심폐소생술, 네. CPR까지 하는데 두 번째 발언이 더 황당하잖아요. 구급차를 따라가는데 울지도 않고 이상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경찰이 이제 현장 나가서 수사를 해봤는데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갯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익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몸에 긁힌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끄러졌는데. 예. 지금 이제 해양과학수사라고 지금 그 보도가 되긴 했지만 네. 이 익사를 했다는 시간을 시뮬레이션하고 해보니까 이게 간조, 소위 밀물, 썰물 때 썰물 시간입니다. 물이 빠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고 높이가 87cm 정도인데. 자, 센티미터입니다. 네, 센티미터. 예. 근데 아버지는 키가 170cm 정도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익사를 했다는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너무 얕잖아요, 익사를. 그렇죠.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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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서 이제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과연 그게 가능한가. 네, 모의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네. 다섯 번 정도 시뮬레이션에 모의 실험을 했는데 그 사체가 발견됐다는 갯바위 바위가 아니라 엉뚱한 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보통 변사체 사고가 나면은 생명보험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생명보험을 조회를 해봤더니 이게 무려 여러 개의 그 13억 원의 보험 수익자가 아들과 그 분이 납부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부는 17년 전에 이혼을 했고 네. 이 전처 전 남편 부부였죠. 그런데 결국 수익자가 이거라서 이제 추궁을 해보니까 결국 생활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네. 그다음에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이런 행패를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목적은 결국 보험 사기를 위한 살인이다 이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 아들이 네. 이제 네. 이 범행 행각이 드러나니까 한 얘기가 또 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 가족을 부양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혼 후에도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이게 아버지를 죽인 변명은 절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지금 뭐 백기종 전 팀장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더럭 의심을 품기 시작한 네. 이유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수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단초가 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진술하고 일치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모의 실험을 몇 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직원을 시신으로 해가지고 떠밀리는 실험도 해보고 구조를 하려고 안으로 옮겨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를 어렵게 여기 해서 옮겨놓은 거다. 옮긴 건 확실하다. 그래서 더 탐문을 했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섯 번의 모의 실험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수사를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보험을 무려 15개를 이 아버지 명의로 들어놨어요. 그리고 보험금 13억 원을 지금 받게 된 건데 여기에 보험 설계사까지 같이 이 사건을 모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험 설계사로 또 제3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사진도 찍고 그랬다고 하는데 네. 이 보험이 15개 들었는데 이제 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럼 15개를 짧은 시간에 들었고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네.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 한 달에 23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냈다? 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착안한 것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아까 해경 담당 경찰관의 얘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사건에서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고 저런 모의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죽었는데 갯바위로 우리가 옮겨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해경 입장에서도 약간의 좀 헷갈리는 거예요. 말이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보험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보험의 어떤 생명보험은 돈 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냥 주지 않거든요. 반드시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의문이 있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뭐 사망을 하면 바로 보험을 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하는 거죠. 네. 이 인면수심의 가족 범죄도 문제지만 보험금 쉽게 타내려는 것도 네. 이게 선량한 피해자 양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